지난번에 탈거하고 퇴근했었는데요. 이렇게 겉에는 좀 닦아놨고, 이쪽 반대편 쪽에, 이쪽에, 이쪽 전장품들을 좀 떼야 돼요. 발전기, 에어컨, 발전기 안 떼도 되나? 아, 그건 안 떼도 되겠다. 여기 지금 일단 요 냉각수 프렌지 요거 잘 터지기 때문에 예, 교환할 거고, 요 지금 오일을 다 하우징 부품이 플라스틱 부품이라 지금 누유는 없지만 좀 있으면 여기에서 냉각수가 누수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 사단이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요 고압펌프, 요 고압펌프는 제가 중고로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교환을 하면 돼요. 누가 질문 중에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이 쇳가루가 연료 필터를 통과하냐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쇳가루는 연료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사건의 발단이 얘가 고장이 나면서 여기서 쇳가루가 발생이 되고, 이 발생된 쇳가루는 여기에서 인젝터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젝터까지 고장을 내는 거예요. 연료 필터는 그 다음에 탱크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쇳가루가 돌기 시작하면 연료 필터는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고요. 요 펌프가 사실 이 사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일단은 준비해 놓은 부품들이 여기 이렇게 신품과 뭐 중고 부품들을 다 구비해 놨어요. 지금 타이밍 체인은 뭐 항상 그 문제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요 체인, 오일 펌프 체인, 그리고 중간 체인, 그리고 요거 저기 캠샤프트 체인, 그리고 캠샤프트 스프로켓, 그리고 고압 펌프 스프로켓, 그리고 체인 타이밍 체인, 가이드레일, 가이드 부품 4개랑 체인 텐셔너 2개, 요거는 하부 체인 쪽 체인 텐셔너, 유압 텐셔너가 있고요. 요거는 상부 체인 쪽 텐셔너가 있는데 요 놈이 리콜 부품이었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게 한 세트, 요게 타이밍 체인을 교환할 때 요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교체하면 요거는 이제 예방정비로 작업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 오일타 하우징은 보통 게스켓만 교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이제 촬영이 좀 늘어나면 요런 플라스틱 부위가 열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가 차가워서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 차는 여기 그 세컨더리 썸머스테 여기 달려있거든요. 미션 오일 온도 조절하는 밸브. 요 플라스틱들이 다 깨져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탈거했을 때. 그래서 좀 오래 타려면 그냥 이게 어셈블리로 교체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좀 비싸더라도 통째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었던 고압펌프는 중고품을 구했어요. 이건 어차피 신품 또는 중고예요. 뭐 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인젝터도 지금 중고부품으로 구해놨어요. 문제 없었던 거를 탈거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장착을 할 거고, 그리고 크랙에 있던 댐퍼뿌리 이것도 신품 준비하고,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다 신품 준비해놨어요. 이거는 매니폴드 게스켓, 배기 매니폴드 게스켓, 여기서도 누설이 생기면 터보의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해놨고요. 가장 비싼 부품, 어이구! 요 부품이 가장 비싼데, 물론 뭐 이제 재생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어차피 오래 타려면 신품을 사용하기로 했고, 재생은 사실 뭐 업체에서는 잘 한다고 하지만, 어떤 밸런스의 문제라든지 나중에 작업 후에 뭐 다른 문제가 좀 생기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아예 신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게 200만원이에요. 이게 200만원이니까. 부품값이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거 부품 하나하나가 단품 자체가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요. 요 타이밍 체인 요렇게 세트가 한 80만원 정도 들어가요. 여기 대략 8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요 오일 필터 하우징이 한 30만원 정도 해요. 30만원 조금 넘나 그랬는데, 정확한 부품값은 제가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그리고 터보 차저가 200만원, 그리고 요거 DPF 클램프랑 가스켓만 한 5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요게 한 15만원 좀 넘을 것 같고 요게 한 20만원 가량까지 해요. 댐퍼 뿌리 하나가. 그리고 고압 펌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표준가예요. 중고 부품이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인젝터는 개당 뭐 한 12-13만원 중고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벨트 세트, 벨트도 통째로 다 교환할 거고 가만 있어 보자. 그래. 요거 그 냉각수 플랜지 요거 굉장히 잘 터지는 부품 중에 하나인데 얘가 한 4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냉각수 쪽에 또 이제 잘 터지는 요 보조 탱크 얘가 한 10만원 했었던 것 같은데 요게 한 10만원 정도 하고 캡이 한 2만원 정도 대략 잡으면 돼요. 그리고 연료 필터는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고 흑기 매니폴드 캐스켓 요게 플랩 겸용이라 요게 한 5만원 정도 해요. 거기다가 가열 플러그 한 대분 저 또 들어가는 진공 호수들 저게 메다당 가격이 꽤 비싸요. 메다당 거의 만원 가까이 해요. 근데 진공 호수를 뭐 실리콘 호수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진공 호수는 정품 써주는 게 수명이 더 길어요. 어차피 계속 오랫동안 타려고 마음먹고 작업을 하는 건지라 저런 거에 부품값을 아끼지 않기로 했어요. 전체 부품이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이걸 이제 조립을 하면서 차를 살려봐야죠. 그리고 연료 탱크도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엔진 먼저 조립하고 엔진 올리기 전에 연료 라인 쪽 수리를 진행할 거예요. 요 냉각수 플랜지가 가장 잦은 고장이 있는 부분이고 이거 한번 교환했나 보네. 깨끗하네. 교환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찝찝하면 교환하고 타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는 교환하려고 탈거했고 지금 요 필터 하우징 이제 탈거해서 필터 하우징을 통째로 교환할 거예요. 필터 하우징에 고여있던 냉각수가 지금 흘러내리고 엔진 오일도 이제 흐르면 흘러내릴 거예요. 오일타를 놔두는 곳이고 필터 하우징은 엔진 오일 쿨러의 역할과 미션 오일 쿨러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요. 오래되면 이 냉각수가 뜨거운 냉각수가 계속 닿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의 손상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신품 교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초창기 때는 가스켓만 교환했지만 이제는 어셈블리 교환이 가장 좋다고 봐요. 탈거한 필터 하우징이고 요거는 이따가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플라스틱이 삭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삭지 않았어도 부품을 주문한 거니까 교환해야죠. 수명이 있는 거라. 이제 고압펌프를 탈거해야 돼요. 고압펌프까지 탈거하면 이제 엔진 쪽에 탈거할 거는 다 탈거했고 이제 조립만 해주면 되죠. 하나씩 2사단의 주범인 고압펌프 어휴 떨어질 뻔했다. 고압펌프를 탈거했고 고압펌프 한번 분해해볼까? 어떻게 망가져있는지 뭐 요거 분해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버리는 거라 뜯어보죠 뭐. IMV 밸브에서 보통 이제 쇳가루가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하는데 고압펌프가 나갔을 때는 이렇게 대가리 풀러버리고 대가리란 말은 여기 아니야. 동물도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하거든. 깨끗해? 제 눈엔 깨끗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 쇳가루 넣은 거 아니야? 아니 쇳가루 나왔었잖아 레일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여기 반짝반짝하네. 완전히 걸렸네 이거. 이거 안 돌아가. 잘 안 돌아가. 자 여기가 플런저를 움직여주는 요 롤러. 롤러 부분이 다 갈려서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 이게 쇳가루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쇳가루는 바로 인젝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젝터를 바로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왜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질문하는데 망가지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요 자체의 윤활 작용 자체가 경유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여기 엔진 오일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경유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윤활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윤활 성능이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윤활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연료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럼 연료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연료 탱크의 연료의 잔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죠. 탱크가 항상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여기서 엔진에서 리턴되는 기름이 탱크로 들어가고 뜨거운 기름이
탱크로 들어가게 되면 탱크 자체의 온도를 높여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 탱크에 기름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아가는 연료가 뜨겁다 하더라도 평균 온도가 낮아지고 연료에. 그러면 윤활 성능이 더 좋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채우고 다니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료 필터. 연료 필터를 자주 교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4만 키로, 뭐 8만 키로 뭐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저는 디젤 차들 뭐 1년에 한 번씩 교환하시라고 추천을 해요. 야, 안 부서졌네? 새 거 시켰는데. 정신 건강에 좋게 갈아야죠. 근데 이게 지금 정도 키로시면 이제 셀 때가 돼가지고 요게 깨져 있는 경우가 썸머스탯 미션 오일 쿨러 썸머스탯 세컨드리 썸머스탯이라고도 하고 요 쿨러 부분이 플라스틱이 약해가지고 어우 이거 봐 손을 만지니까 이제 깨져버리네 이거 이 손으로 이렇게 툭 제끼니까 이렇게 다 부셔져 버린다 이게 부서지면서 이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오일 라인을 막아버리는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대충 뭐 한 7, 8년 이상 탄차라면 이 가스켓 작업을 두 번째 하는 거나 그렇다면 교환을 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준비했지. 신품. 이 부분이 깨져버리니까 책밸브들도 오래되면 망가지니까 교환을 하고 작업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됐어. 이제 이게 착착하면 되고 이제 고압펌프 먼저 달고 이제 던져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왜 중고로 샀냐 하면 이게 신품 가격이 한 150 정도 해요. 150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신품으로 하게 되면 이 연료펌프 인젝터 값만 한 25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250이 넘는구나 하나에 50만 원 350 정도 들어가요. 이거랑 펌프랑 인젝터만. 그래서 얘는 중고를 갖다가 구해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 플런저 쪽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고 장착하려고 해요. 중고 제품이라 뭐 문제 없었다고는 하는데 일단 쇼가루는 여기 현재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뭐 문제는 없었을 건데 뭐 믿을 만한 거래처에서 가져온 거라 매끈하네. 매끈하고 여기에 샤프트도 지금 매끈하게 확인이 돼요. 여기 돌아가는 게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고압 펌프는 요 놈이 보통 먹거든요. 요 놈하고 요 안에 요 캠, 요 캠이 먹어요. 그래서 캠이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조인데 여기에 윤활이 안 좋으면 이게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쇳가루가 생기게 되는 거고 요거는 연료의 일단은 품질과 온도가 굉장히 절대적인 부분이라 저게 정밀 부품이기 때문에 싼 연료나 그런 걸 넣으시면 안 되고 연료의 온도가 높아지는 행위 그것도 안 돼요. 실제로 펌프는 얘예요. 얘가 펌프고 요게 피스톤이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책밸브로 인해서 연료를 압송하는 방식이에요. 펌프는 얘인데 이 펌프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요런 장치가 있고 요런 장치들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확인을 해보고 지금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생기면 멘붕이 오니까 이 중고의 고압 펌프는 확인이 되었고 여기다가 차량의 엔진에 부착을 해줘야 돼요. 이걸 조이면 얘가 적정한 장력으로 당겨주잖아. 당겨준 상태에서 얘를 줘요. 그래야지 요 라인이 타이밍이 맞아. 그리고 위로 가는 체인 그리고 아래쪽 체인 아직 안 걸었는데 올펌프 체인은 가이드, 텐셔너 새 거 다 장착하고 이제 작업을 마무리해야 돼요. 잘 내시나요? 그거야. ASMR. 와, 막 소름 돋는 줄이 되면서 유리를 막 긁어버리고 막.
원두 있잖아. 핑크. 여기에 실리콘을 잘못 쓰면 엔진 오일이 미션에서 흘러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쓴 거지? 왜 쓴 거야? 남자는 핑크지. 어서 많이 듣던 대사로 끊어지고 지랄이냐. 저는 야이씨 이 BMW 공장 보면 기가 막히게 쏘던데. 이거 기계가 이렇게 이거 봤어요? 이걸 만드는 거? 네. 언제 좀 그렇게 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지? 여기 보면 진짜 막 이물질들이 반짝반짝 거린다는. 금은 없네. 금?